여로파! 안녕 얘들아, 여로파야. 오늘은 말이지 지금 못됐어. 왜냐면은 내가 지금 운동을 한다고 유튜브 여로파 채널에 다이어트 공략을 내세웠는데 남자가 운동하는 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완전 망했거든. 근데 지금 몸무게 굉장히 많이 뺐어. 근데도 관심은 없지. 왜? 여자가 안 나오기 때문이야. 채널에 여자가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말이지 우리 젠틀리즘에서 가장 예쁘고 몸매가 아름답던 굉장히 초빙하기 어려운 선생님을 한 명 모셨거든. 얘들아 오늘 기대해도 좋아. 바로 오늘의 초대 손님 여성이야. 몸매가 짱! 민지쌤! 자, 오늘 민지쌤을 이렇게 모셔놔서 이제 내가 민지쌤을 항상 운동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단 한번 봐봐. 몸매가 말이 안 돼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야, 너 너무 아 근데 너무 막 민지쌤 같은 몸매 가지려면 어떤 운동을 좀 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근데 내가 항상 민지쌤 보면은 엉덩이가 말이 안 돼. 내가 아는 여자 중 단신 중에 몸매가 제일 좋아. 애인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 야 얘들아 애인 없다. 난리 났다 지금. 젠틀리즘으로 와라. 힘은 네 힘은 이제 외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할 때 걸을 때 꼭 필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을 따라가면 힘은 당연히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얘들아 들었지? 건강을 챙기면 힘은 따라온다. 자, 운동을 배워보기 위해서 지금 장소를 옮겨봤는데 오늘 그 엉덩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배워볼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힙 스러스트라는 운동입니다. 힙? 스러스트. 힙 스러스트. 힙 운동 중에는 제일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운동이에요? 네. 아, 내가 사실 미리 봤는데 이렇게 빡센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면 야,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여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 내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눕고 엉덩이가 이쁘게 내려. 내려가.
근데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운동에도 이름이 있나요? 힙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 덩. 힙 익스텐션. 덩키킥. 덩키킥. 덩키킥이 뭐예요? 아까 한 저번에 배웠어요. 아, 오케이. 힙 익스텐션 덩키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손을 지키는데 어깨보다 멀어지지 않게. 어깨 밑에 손목 오고. 오케이. 자, 이렇게 네모자가 돼야 돼요. 옆으로 봤을 때. 자, 힙 익스텐션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많이 꺾은 허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고 대중 상태에서 허리 꺾이지 않을 정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요 허벅지 엉덩이랑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지.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엉덩이? 네. 야, 여기 힘이 딱 들어가네. 보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약간 일자가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바깥으로. 일자로 하면 안 돼. 바깥이 포인트야. 발끝까지 힘이 허리 꺾이지 않게. 셋. 얘도 약간 바깥으로. 아, 바깥쪽으로. 아, 근데 이거. 레깅스가 되게 특이하네. 이거 거의 처음 보는 레깅스. 이거 뭐 어디서 나서 샀어?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직접? 직접 레깅스까지 만들었다고? 이번에 이제 애슬레저를 만들었고 저의 스톤 팜 오픈했고 이름 메타예요, 메타. 아, 홍보한다 지금 자기 홍보. 메타. 레깅스를 직접 만들고 스톤 팜을 오픈했대. 네. 그리고 힙이 예쁜 거에 효과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스톤 이름 있어요? 멘타. 멘타. 여성분들은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 멘타여가지고 레깅스 이거 입고 하면 힙도 이뻐 보이고 굉장히 몸짱 장비빨이 좀 세팅이 되는 것 같아. 팔 고정해두고. 팔 고정? 무릎 조금만 뒤로 가요. 팔 조금만. 됐어요? 자, 다리 하나 들어보세요. 자, 배에 힘 줘야 돼요. 네, 배에 힘 줘야 돼요. 다리까지 팔 살짝 바깥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 올려요, 시작. 하나, 다리 펴서. 자, 둘, 쭉, 셋. 자, 돌아가지 않게 골반. 네. 표정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너무 힘들어. 아니 미안해. 너무 힘들어. 야, 엉덩이 이뻐지는 게 힘드네. 그러면 원래 민희 선생님 엉덩이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 없었는데 이렇게 운동으로? 1도 없었어요. 엉덩이도 1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들아. 운동만이 살 길이야. 본인 맞으시고. 얘들아, 그럼 내가 얼마 전에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약간 느낌의 이상형이 잡지에 있었는데 보여주도록 할게. 잡지를 보는데 바로 나왔던 선생님이 여기 민지 선생님이었어.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다른 사람 같아요? 이게 와 이거는 거의 야, 이런 잡지 나왔어. 이거 잡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잡지인가 봐. 자이언트. 크레이지 자이언트. 크레이지 자이언트. 미치겠다. 요거 군인들이 또 화장실에서 하나씩 소장하는 그런 잡지인가. 내가 진짜 신기한 이런 인간이야. 우리가 인스타그램 친구거든. 친구인데 항상 뭘 보고 항상은 아니야. 아니 저렇게 항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요즘 식당가지를 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옛날에 했었죠.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아, 많이 찐 거예요? 많이 찐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동영상에다가 고생이 살이 쪘다고 못하더라고요. 아 요거도 네, 먹었어? 요거도 먹었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도 먹어도 운동을 이렇게 하니까 살이 안 찌는 것 같아. 쪘잖아요. 이게 요거도 먹어도 쪘습니다. 많이 쪘어. 그래도 우리 이제 항상 이 가로수길 젠틀짐에서 운동하는 우리 민지쌤, 민지 선생님 모시고 한번 운동해봤는데 여러분과 오늘 출연 어땠어요? 다른 사람 유튜브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서 네. 근데 우리 내게도 재밌잖아. 네, 재밌어요. 우리 너무 재밌어요. 민지 선생님이 또 앞으로 나도 운동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나도 엉덩이를 좀 단련해보고 가슴도 단련해서 꼭 좋은 여자를 만나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앞으로 민지 선생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까 인스타그램이랑 민지로고 유튜브도 들어가서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여성분들 도움보다 남성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운동 밝혀준 우리 민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운동 배우고 싶으면 가로수길에 있는 젠틀즘에 와서 예약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공식 인사 하겠습니다.
여로 오빠라. 아, 이거 내가 나도 해야 돼. 이거 같이 해줘야 돼. 맞아. 얘들아 운동해서 몸짱 되자. 다 같이 외치면서 마칠게요. 여로 오빠 안녕.